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각각의 권한, 영어로는 퍼미션이라고 하죠. 그 권한별로 어떠한 일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깃랩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팀 멤버 화면에 여기 퍼미션 히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퍼미션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들어갔죠. 자, 여기 보시면 퍼미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우선 게스트를 한번 보시죠. 게스트는 새로운 이슈를 생성할 수 있고, 이슈에 댓글을 달 수가 있고, 그리고 월, 뭐 담벼락이라고도 할수 있죠. 자, 월에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리포터는 기본적으로 게스트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다 갖고 있으면서 프로젝트의 코드를 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코드 스니펫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벨로퍼는 리포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다가, 예, 코드 스니펫,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고, 또, non-protected, 즉, 보호되지 않고 있는 브랜치를 푸시하고 리무브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태그를 추가할 수 있고, 위키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의 경우에는 자, 팀 멤버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푸시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뭐 프로젝트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add deploy key라고 해서 deploy key라고 하는 것은 read only, 즉 읽기만 가능한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는 인증 키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프로젝트의 훅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마스터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너는 여기 있는 기능들 외에 그 스위치 퍼블릭 모드라고 해서 프라이빗한 프로젝트를 퍼블릭한 프로젝트로 변환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Transfer Project to Another Namespace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다른 네임스페이스, 다른 소속의 프로젝트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 GitLab에 이 프로젝트의 그 권한별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